오늘 만날 친구 유튜버 베트남 뚜벅이 선비님 채널에 나오는 친구거든요. 제 지인 쪽에도 이제 지인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만남이 됐고, 특히 깜비 유튜버 깜비가 이 만남을 또 성사시켜줬습니다. 동동이라는 친구를 만날 건데 또 어떤 친구일지 한번 같이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어제 연락을 처음 했거든요. 안녕 나 진우야 하면서 안녕 나 동동이야 막 이렇게 하다가 어디서 만날까 막 뭐 하고 싶어 막 물어보다가 막 이야기하다가 근데 진우야 미안한데 자기 오늘 촬영하고 와가지고 좀 피곤한데 혹시 조금만 쉬었다가 내가 생각해보고 너한테 연락해도 돼? 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저도 자고 일어나니까 막 여러 개 와 있었어요. 막 어디서 만나고 막 할 거는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말하는 게 착하더라고. 설마 왔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Many people know you. I think it's not too famous. 안녕하세요. 저 동동. 처음 뵙겠습니다. I'm 진우. 반가워요. 악수는 좀 빠르. Can I call you 동동? 동동이? 아 동동이. 저는 진우. 진우. 몇 살이에요? 저는 23살. 아 저는 36. 36. can we be friend, right? Yeah. 아 좀 친구 될 수 있죠? 혹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프리랜서예요. 모델. 어제도 네 포토샵 했고요. I'm training to sing. Sing? Yeah, 아 보컬 트레이너. 저 그거 알아요. 한숨 잘 부른다고. 아 봤어요? 아 보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엄청 잘 부른데 한숨을. It's trying to mission is now. 카페. Yes. 카페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친구랑.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음식 혹시? 한국 음식 거의 다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거 세 개 일단. 잡채. 잡채 일단 좋아하고. 제육볶음 일단 좋아하고. 쭈꾸미. 쭈꾸미 좋아해요? 네, 거의 다 좋아해요. 아 거의 다 좋아해요? 여기 카페요? 진짜 여기 들어오고 여기 와서 이쁜 거예요 카페가. 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혹시 사진 하나 찍어도 될까요 카페? 네. 아 예. 여기 카페를 동동이가 이 초이스한 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 잘 골랐어요 되게. 저도 예쁜 카페 가는 거 좋아해요. 네. 아 좋아하세요? 네. 오. 예쁜 거. 네. 혹시 취미가 뭐예요? 아 취미. 저는 클래식 음악 듣는 거 일단 드보르사, 쇼팽. 저는 이제 저한테 편지 쓰는 거 좋아.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뭐 드럼. 아, 뭐지? 책? 책 읽는 거? 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생택지 매력. 응? We have been to Italy, we go to bowling, right? 거기서 노래방 있어요. 아, 노래방 있어요? 볼링 치는데? 그럼 저 노래 들을 수 있어요? 네. 볼링 좋아해요? 네. 아, 좋아해요? 잘해요? 조금 볼링도 약간 내기를 해야 재밌거든요 여러분. 지는 사람이 소원. 오케이? 그 대신 제가 I give you score. I give you 50. 오케이? 그러면 남자랑 데이트할 때 뭐하고 노는 게 제일 좋아요? Walk around, walk soft to make him the 50. 아 맞아 그림도 잘 그리죠? 맞아 그림도 잘 그려. 그러니까 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만든다라든지 뭐 그림 그린다라든지 뭐 이런 거. 영화 보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네. 어디 나라 거? 코리아.
코리안? 코리안 영화? 뭐가 재밌었어요 이제까지 코리아 영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I will fight. 아, 아 한번 찾아보겠대요. 마동석 영화. 마동석 영화. 아 범죄 도시. 아 그럼 마동석 영화를 좀 좋아하고 액션 좋아하고 액션. 좀비. 아 좀비 부산행 뭐 이런. 귀공자. 아 나 봤어 이거. 재밌어. 아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아,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군요. 그러면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우지 않고 약간 좀 뭐 진지하게 뭐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집중하는 사람. 에, 오케이. 깨끗한. 아 깨끗한. 저는 건강한 여자, 착한 여자, 재미있는 여자, 포지티브 마인드, 이노센트. 그렇죠. 두 번째. 아, perfect. No, just wish. 오늘 잘 간직할게요. 어, 어제 한복 입고 사진 찍었다는데? 오, 포토샵 안 한 거래 이게. 아, 하지 마. 포토샵 하지 마. 오, 이것도 보여줘도 돼요? 너무 예뻐요. 예뻐. 한복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Yesterday I picked two outfits, one Aoyai and one Hanbok. One? Aoyai. Aoyai가 뭐야? Vietnam Turkish. 아, 그것도 보여주세요.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쁜데요, 이거? 오. 그래? 사실 읽고 쓰는 거는. 우와! 우리는 다행커피입니다. 우선 우리 사랑하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구랑 하는 카페가 다행커피예요? 네. 다행커피 지금 한 지 얼마나 됐어요? 5만원. 어때요 일단? 사람 많아? 썼어. 아 썼어? Yes. 아... And because this is the first time we do business. 아 이번에 so, 처음이고 일하는 게? 좀 어렵고?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는 거지 뭐. 하면서 배우는 거지. 좀 힘들어요. 아, 좀 힘들어? 네. 카페 할 때 뭐가 제일 또 힘들어요? We try to save a lot and get a lot of money to continue. 아. And because this is the first time we run business. 노력하겠습니다. 아, 노력하겠습니다. 다행커피 2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호치민 오시면 한 번씩 가보세요. 다행커피. 다행, 아, 왜냐면 다행 is a bit like lucky. 아, lucky, yeah. 그치. 다 잘 될 거야. 아~ 행복하세요. 그런 깊은 뜻이 또 있었군요. 네. 너무 잘 지었는데 누가 지었어요 이거? I think about that first and I talk with my friend. 아~ and 오, 동동이의 아이디어였구만. 옷이 되게 귀엽네요? can I use this book? But that's not mine. 저거 써도 된다고? 어 잠깐만. 어 나 13파운드 쓰는데? 13파운드 없나? 졌다. 대충 할까요? 졌다 졌어. 동동 대 진우. 네, 단판입니다. Good game. 오! 오, 뭐야? 어, 얘 좀 치네. 오, 오! 오, 좀 치는데요? 아, 폼이 괜찮은데? 오, 오! 아!
아, 보여줄게. 왜 웃어요? Why you? 어, 형들 나 큰일 났는데? 아니 이거 안 미끄러지네. 우와! 그래 그거야! 그래 그거야! 오 잘하네! 오 잘했다! 이거 잘했다! 오 휜다! 오! 우와! 우후! 오 잘하네! 아 진짜 좀 잘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간다! 나 지금 진짜 못 치잖아. 땀 질질 흘리는 사람 있어. 아, 왜 이렇게 못하냐? 오 좋다! 빠져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 야 간다! 야 이거 스트라이크다! 뒤졌다 진짜 진짜 뒤졌다. 좋다! 빠지기 딱 좋다! 아하! 마음 급해지죠? 마음 급해지죠? 오, 야, 들어온다! 야, 들어온다! 우와! 이거 못 이긴다, 이거. 스트라이크 나오면 못 이기는데? 그냥 졌네. 이거 처리했었어야 이기는 건데. 야, 야, 됐다, 이거. 야, 간다. 아니, 아니야. 아직 몰라요, 여러분. 스트라이크 세 번 하자. 스트라이크 세 번 하자. 와, 40점 차로 졌어. You win. You good. 잘하네. I will win. You here, okay? 여러분, 동동이 많이 기뻐했죠? 행복했죠, 동동이? 오케이. 처음에 공 던질 때 나 진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사고기는 한데, 약간 동동이 약간 살짝 그거 보고 정 떨어졌을 것 같아. 개추에서 나 진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 you win. 이쪽으로. Thank you. Thank you. 아, 저기는 코리안 스타일 노래방. 가보자. 배고파요? 오, 배고파. 여기서 멀어요? 그 레스토랑? 볼링 잘하네요. 오랜만에 해서 저도 엄청 오랜만에 했어요. 이겨서? 와 스트라이크로 두 번 했어요. 베트남 친구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 베트남에 3년 전에 처음 왔거든요. 하노이에 친구들 있어요. 여기도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났고. 한국 친구 많이 있어요? 네. 아, 한국 친구 많이 있어?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어, 친우 알아요? 하면은 뭐예요? 친구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 조금 더 심해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